안녕하세요. 숫자로 보는 날씨의 김은지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도 지나가고 영상의 기온을 보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3월이라고 해도 가끔 찬바람이 쌩하게 불어서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날이 있는데요. 오늘 숫자로 보는 날씨에서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3월 중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지역이 어디였는지 또몇 도였는지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순위는 90여 개 우리나라 대표 관측 지점을 기준으로 세워진 것인데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월의 최저기온 순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일단 최저기온 순위별로 보시면 1위부터 12위까지 중간에 9위인 제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대관령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영하 21.1도에서 영하 14.1도까지 역시 강원도의 힘, 대관령의 위세를 알수 있었네요. 그렇다면 중북 지역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순위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북 지역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순위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1위는 대관령입니다. 2위인 제천이 영하 15.5도를 기록했고, 3위 인제, 4위 태백, 5위 철원 모두 영하 13도에서 영하 14도 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위부터 5위 모두 날짜가 2016년 3월 1일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 2년 전 3월 1일, 정말 추웠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3월 최저 기온은 어땠을까요? 3월의 서울 역시 한겨울처럼 꽤 추운 날이 있었습니다. 1위는 역시 2016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영하 7.5도였고 2위가 영하 6.9도로 겨울 코트를 계속 입어야 하는 날씨를 보였습니다. 3위 역시 영하 5.7도를 기록하면서 3월 초까지는 추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뜻함의 상징, 제주도는 어떨까요? 제주도는 가운데 높은 한라산을 두고 있어 같은 날이라도 동서남북 지역의 날씨가 모두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2010년 3월 10일, 이날은 제주 전 지역이 모두 추웠던 날이었나 봅니다. 성산이 영하 3.2도로 가장 낮았고, 서귀포가 영하 2.7도, 제주가 영하 1.4도였습니다. 제주도가 3월에 영하의 날씨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3월의 최저기온 순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입어야 하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건강한 봄을 맞이하시길 기원하며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날씨였습니다.